사람들은 김치찌개를 자주 먹어요. 김치찌개에는 김치와 돼지고기가 들어가요. 먼저 냄비에 돼지고기를 넣고 볶아요. 그리고 돼지고기가 익으면 김치를 넣어요. 3분 정도 고기와 김치를 함께 볶아요. 마지막으로 물이나 육수를 붓고 더 끓이면 완성이에요. 마늘, 대파, 두부를 넣으면 더 맛있어요. 한국 사람들은 김치찌개를 자주 먹어요. 김치찌개는 김치와 돼지고기가 들어가요. 먼저 냄비에 돼지고기를 넣고 볶아요. 그리고 돼지고기가 익으면 김치를 넣어요. 3분 정도 고기와 김치를 함께 볶아요. 마지막으로 물이나 육수를 붓고 또 끓이면 완성이에요. 마늘, 대파, 두부를 넣으면 또 맛있어요.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김치찌개 김치찌개 자주 자주 먹다 먹다 돼지고기 돼지고기 들어가다 들어가다 음식 음식 냄비 냄비 볶다 볶다 익다 익다 넣다 넣다 분 분 정도 정도 고기 고기 함께 함께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물 물 육수 육수 붓다 붓다 더 더 끓이다 끓이다 완성 완성 마늘 마늘 대파 대파 두부 두부 맛있다 맛있다